1960년 1970년대를 거친 후 점점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우리 시대, 더 빠르게 통화하기 위해 다이얼은 버튼으로 19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를 넘어 전화기는 휴대기기로, 스마트폰으로, 앞으로 시대는 더욱 빨라지겠죠. 귓가에 아른거리는 추억의 노래,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1970년대 삼성전자 라디오를 켜본다. 다이얼을 돌리니 전파가 잡힐 듯 말 듯. 왜 전파가 안 잡히지? 고장인가? 아님 뭐지? 드디어 잡혔습니다. 세상도 복잡하고 어렸을 때 자주 놀았던 놀이와 동무들과의 소중한 추억들을 떠올려 봅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놀러 나가자. 선생님 며칠 중이니 친구들과 장난하며 놀아보자. 다양한 책받침 소지품들, TV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친구들과 따라하며 웃음포 터졌던 시절, 국민학교 시절로 떠나는 추억여행, 정신없이 어울려 놀다가도 여울프 보기 위해 집으로 뛰어가던 친구들, 힘든 사이로 달릴까 말까 연구가 없다. 그 당시 추억들을 하나씩 꺼내다 보면 이미 나의 마음은 어린 시절에 가 있어요. 1980년대 문방구로 연예인 사진을 가져와서 코팅을 한 후에 소중하게 보관을 했어요. 그 당시 저는 왕전 사진을 끊임없이 코팅했었죠. 내 마음속 영원한 우주 최강 미녀 왕조현. 어렸을 때 동무들과 했던 게임들, 지우개와 연필 따먹기 게임, 그리고 누구의 책받침이 더 강한지 대결하는 게임, 1대1로 책받침 깨기 게임. 참 어리석은 게임이었지만 스릴이 있었죠. 둘 중에 하나는 완전히 깨져나가기에 이긴다 해도 어느 정도 깨짐을 각오해야 했던 어른들의 전쟁과도 같은 어리석은 게임. 골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대콧물 질질 흐르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열심히 종이딱지 게임을 했었죠. 글자 수가 많던 적던, 숫자가 크던 작던, 골목에 밤이 찾아와 딱지의 글씨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 때까지, 저녁 먹으라는 어머니의 호출이 있을 때까지, 서로 한 장이라도 더 따기 위해 엉덩이가 무거웠던, 결국 모두 잃고 손을 탁탁 털고 일어날 때까지, 도복과 같은 승부욕을 불태웠던 어린 시절. 여자들은 종이 인형을 자르고 입히는 놀이를 했고, 나 또한 누나들 따라 열심히 가야질했던 시절. 축구 놀이판을 통해 축구를 알게 되고 여럿이 모여 놀이터에서 축구 시합도 했어요. 손때 묻은 딱지를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 딱지들의 질감과 추억이 느껴집니다. 소풍 갈 때 항상 가져갔던 합판, 아이들 어깨에는 소품가방, 손에는 합판이, 시내 물소리를 들이며 다람쥐와 그렸던 그림들, 피타판 합판 입부분에는 모기장 같은 게 달려있었지요.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하면 크레파스나 물감 붓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그 당시에도 크레파스는 참 다양하게 나왔어요. 모나미, 동화, 하랑, 티티, 왕자, 크레파스. 기름지고 오래된 크레파스 냄새가 콧가루를 맴돕니다. 하얗게 비어있는 스케치북을 앞에 두면 가슴이 콩닥콩닥 떨리고 왠지 두렵기도 했어요. 동무들이 뒤에 서서 저의 그림을 바라보면 그리기를 멈추고 모두 간 후에 다시 그렸던 어린 화가의 수줍음이 미소짓게 합니다. 크레파스 케이스 디자인은 시대에 따라 TV 만화 영화 인기에 따라 변해왔지요. 세월이 지나고 어느 순간 크레파스보다 굵어진 아이들의 손가락에는 미술 재료가 더 이상 보이지 않네요. 미술 교과서에서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그림들이 참 많았어요. 태권 V와 마징가 Z, 그레이트 마징가가 한 가족이 아닐까 궁금해했던 그 시절, 머릿속에 구슬치기 할 생각만 가득해서 골목골목에 게임할 구멍들을 파고 다녔던 작고 귀여운 두더지 같은 국민학생이었습니다.